사랑을 알아요. 우리는 언제나 최근에 SKT 잡았을 때도 이게 CJ 팬분들이 정말 그동안 CJ가 못해서 가만히 계셨던 것 뿐이지 이게 갑자기 와 이러면서 다 나온 듯한 느낌 약간? 근데 그렇게 팬이 많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이잖아. CJ 팬분들이 많아진 게 현우형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인기가 많아진 것도 현우형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저도 소외를 입었다 생각해요. 그렇게 입문하셨는데 이제 CJ를 계속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고 가족 같고 팬들과 또 에피소드 좀 있지 않을까? 그냥 최근에 제 생일이었을 때 팬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. 맞아. 실제로 네. 그 밖에서 원래 응원 메시지를 뭐 CJ 화이팅! 이렇게 하고 마는데 뭐 박상현 생일 축하해! 이러고 막 홍민기 4주년 축하해! 이런 식으로 네, 약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응원을. 좀 신기했어요. 그럼 뭐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 있어? 최근에는 이제 메시지북을 받았는데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는 걸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메시지를 담은 북이에요. 제 거. 그런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. 네, 최근에는. 최근에는? 저도 메시지북 4주년 기념해서 받았는데 보면서 지난 생각도 나고 또 그러더라고요. 메라 선수가 노래방 가는 걸 매우 좋아해요? 얘가 기가 막혀요. 아, 노래를 불러?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많이 부르는 곡이 어떤 곡인데? 아, 2차선다리. 2차선다리? 그리고 노래 한 곡도 아~ 이거 마이크 쓰셔도 되고요, 같이. 손이 좀 마이크 잡고. 감정 잡아. 감정을. 잠시만요, 가사. 가사. 자기가 봤을 때 메라 어때요, 노래? 열심히 잘 부르고. 요즘은 근데 이제 좀 나아졌어요? 노래도 이제 괜찮게 자연스럽게 잘 부르고 노래방 이제 되게 친숙해지니까 맥주도 시키고. 내가 또 술도 사실 선수 하면서 배운 게 술이거든요. 잘 먹어. 아니면 뭐 간주는 꼭 있어야 되나? 없는 거. 이거 어떻게 핸드폰으로 틀 수 있나? 간주를 해주는 게 나을까요? 많이 안 했어. 아. 이게 노래 전문가로서 아 뭐 이렇게 감미력 있고까지 뺏어가면서까지. 너 이거 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왜 이렇게 애가 갑자기. 자, 준비가 되면 뭐 네, 제가 조용히. 2차선 다. 아니 좋았어요. 예. 아니 진짜 좋았어요. 진짜하지 마요. 무너지지 마세요. 진짜 지금 좋았어. 무너지지 마요. 아니 진짜 너무 그냥 절정으로 치고 올라가야죠. 정말 좋았어요. 2차선 다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들리네. 여기서 또 이어갈 줄 알았네요. 여기서 아 잘하네요. 또 매맨이네 역시. 야 우리 메라의 용기에 진짜 아 대단하다. 승민이도 잘 불러요. 아예 못 불러. 아 진짜. 아 진짜 못 불러. 윤도현 노래 잘 불러. 한 소절만 불러. 뭔가 윤도현 그런 느낌하고 맞는 것 같긴 한데. 딱 한 소절만 어떻게 알아? 맞아. 윤도현 딱 마이크 주세요. 와 마이크. 갈까요 어떻게? 자 우리 자 박자 좀 내고 넣어줘.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여기 있잖아요. 아, 아 이거 뭐 야 우리 박도현이었어. 예.